안녕하세요. 팔레오 먹는 판전 TV의 박한규입니다. 2014년 2월 1일자 팔레오 먹는사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14년 12월 14일이고요. 사건 번호 2014-270047 판결입니다. 사건은 영업금지 청구소송이고요. 원고는 편의점의 이제 업주죠. 피고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주입니다. 편의점주가 원심에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. 내용 보시죠. 이 원고는 아파트 배우상가 1층에 입점한 편의점주였고, 이 사건 아파트 그 배우상가에는 업종 제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업종 제한 약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상가에 이제 그 임차인을 이제 모집할 거 아니에요. 모집을 하면서 이 상가에는 업종 제한이기 때문에 동일 업종은 입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. 따라서 세탁소가 하나 들어오면 다른 세탁소에 못 들어오고, 편의점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편의점이 못 들어오는 거죠. 이게 업종 제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합니다. 그리고 그 업종 제한 약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나 그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줘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거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. 어쨌든 업종 제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, 피고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편의점 인접해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개설합니다. 그래서 원고는 아니 지금 편의점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동종업종에 해당함으로 영업금지를 구합니다. 근데 원심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이 아니다 라고 보고, 또 영업매출 하락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. 이렇게 과연 그럼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는가, 이게 문제 되는 거죠.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,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인데 일용 잡화나 식료품 판매를 하고 있고 뭐 담배 등을 파는 거죠. 근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들을 진열하고 무인 계산대를 통해 24시간 운영을 한다. 그러면 이 영업 방식이나 내용 등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아파트 배우상가이기 때문에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정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건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고 영업상 이익도 경험칙상 추정되기 때문에 금지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. 이게 이 사건에서는 이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있어서 24시간 운영하는 점과 식료품 위주 판매가 주된 영업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경쟁관계에 있어서 매출 하락이 경험치상 추정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게 아니라 과자 같은 것도 놓고 음료도 놓고 이렇게 파는 거죠. 그리고 24시간 또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업종 제한이 있는 상가에서 편의점이 입점한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동종업종으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죠. 이렇게 동종업종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, 어떤 업종에 다 공정업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근데 적어도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는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